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9월달 수출 동향표도 발표가 됐고, 그래서 그런 이제 수출에 대한 악재 우리가 일부 알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또 크게 하락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 섹터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 것인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반기 전반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이상로의 빨간맛 주식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시고, 뭐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도 꾸준하게 이제 업로드를 예약을 해놓고 갔었습니다. 사실 너무 아쉬운 것이 왜 2차전지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실망을 또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2차전지도 여기 이제 영상을 보시면 떠났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많이 이게 올리고 난 다음에 불과 이제 10분 만에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오디오를 잘못 저희가 설정을 하는 바람에, 이뿐만이 아니라 뭐 AI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부분까지 이 영상 이세 가지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저희도 아쉽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더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좀더 깨끗한 음질에 대한 방송으로 다시 녹화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쾌하게, 그리고 좀더 추가된 내용과 함께 보시면서 그렇게 2차전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로의 빨간 주식 여러분들 많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저희한테는 이제 그게 큰 힘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업데이트 자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수출 동향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부터 한번 같이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달 되면 이제 9월달에 수출 동향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증감률이, 요 삼각형 화살표를 착각하신 분들 많으세요. 요거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6이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13.6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것은 밑에 이제 내려 보시면 이제 2차전지와 전기차에 대한 부분인데, 자, 전기차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분야도 수출 동향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반 기계 또는 이제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플러스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2차전지를 보면, 자, 2차전지는 지금 보면 이제 삼각형 16.3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조금 하락하는,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 이제 작년에 2022년도에 이제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제 조금씩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대한 하락 부분 자체는 2차전지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된 구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는데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매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매도 레포트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런 이제 우리가 실적에 대한 악재가 앞으로도 반영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의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좀 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일일이 우리가 다 신경 써버리면, 여러분들 괜히 이제 힘들기만 힘드신 거고, 그런 일일이 잡다한 것들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냥 팩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시장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에 좀더 집중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시장이 좋은 거라면, 지금 현재 시장이 막 수출도 엄청나게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수입 물가도 안정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시장 상당한 순환매가 또돌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올라갔다가 저것도 올랐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조금 침체 국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급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들어왔던 수급이 빠져나가지 못한 채로 몰려있다가 다시 한번더 뭔가에 대한 호재, 자그마한 호재가 터졌을 때도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으로 추세를 바꿔내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준비된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하반기 전망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것은 이제 변수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 변수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 같이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중국과에 대한 경쟁 구도. 그래서 중국이 미국 진출을 위한 편법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조금 계속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포드가 CATL과 합작 배터리 공장 건립을 중단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왜 걸림돌이 될 수 있느냐. 그 전에 원래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포드와 CATL이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얘기 했어요. 미국 IRA에 대한 혜택에서 국내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 미국의 배터리 공장과 양극재 공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2025년도까지. 그래서 미국 IRA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이제 독점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주가는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IRA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 포드와 이런 CATL이 합자 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번에 하원에서 상당한 반대가 이루어졌고 완전하게 이제 건립 중단이 되는 그런 양상까지 나타났는데, 저는 이걸 상당히 큰 뉴스로 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제 잠재적인 악재는 있었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IRA에 대한 혜택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미국의 배터리에 대한 시장을 누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우리나라가 좀 더 이 파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대약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봐야 되냐면, 지금 현재 2022년도 통계 자료를 응용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의 절반, 판매량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LFP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높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점유율도 대단히 높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더라도 우리가 CATL과 BYD 이 두 가지 회사만 합치더라도 50%입니다. 야, 중국이 다 먹었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중국은 이미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다음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시장이 유럽 시장이거든요. 근데 유럽 시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당연히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가 660만 대 1년에. 지금 이제 330만 대 이상이 중국에 생산됩니다. 중국에서 소비가 돼요. 당연히 중국이 절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왜 미국이 중요하냐? 미국은 아직 전기차 시장이 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IRA 법안을 통과를 했던 거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이제부터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시장이 또 있습니다. 어딥니까? 바로 인도 시장과 동남아 시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인도와 동남아에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슈 중에 한 개가 인도네시아가 미국 IRA에 대한 그 FTA에 대한 체결국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리튬이라든지 니켈에 대한 부분에서도 미국의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11월 달에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죠? 왜?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중국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인구가 많은 시장들 우리나라가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가져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현재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만 중국만큼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은 아직 개화기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시장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런 중국과에 대한 경쟁 구도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LFP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이런 LFP 배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배터리까지 상당 부분 쫓아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폭발 위험성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만 대 중에 한 대만 불에 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도 100만 대가 팔리면 100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낮은 확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LFP 배터리 말고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폭발 위험성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그런 이제 안전적인 부분 자체가 먼저 기반이 돼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LFP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한다라는 보도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기술적인 부분 자체를 압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행 거리로 압도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소재 국면에서 압도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나타나줘야지만, 우리가 이런 LFP 관련된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이런 우리가 이제 기사나 뉴스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전 세계의 점유율을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LFP 배터리가 좋다 안 좋다에 대한 부분 자체는 중국이 이미 절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지금 현재는 시장을 상당 부분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눈여겨 변수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중국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에서 과연 이제 점유율을 꾸준하게 지금 현재를 유지를 하고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것인가는 결국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이 LFP에 대한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높게 평가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신 현재 구간에서 유리한 것이 미국은 상당 부분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를 견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2차전지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미국 바이든 지지율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 바이든 지지율이 현재는 30% 중반대까지 또는 초반대까지 내려왔던 그런 결과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더 내연기관 시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 미국의 공화당은 이런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는 집단이 많아요. 안 믿기시겠지만 미국 공화당 내에서 또 트럼프는 이런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아요. 예전에 과거에 인터뷰에서도 그것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구온난화는 언론이 꾸며낸 내용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 극단적으로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내연기관 시대 넘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도 조금 빠졌어요.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런 IRA라는 것은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일자리라는 부분이에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돈을 찌고 왔던 거였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왔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일자리를 IRA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느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나왔던 것은 80만 개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고용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그 질적 일자리, 우리 미국이 고용률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서비스업에 대한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의 일자리를 원해요. 평생 근로를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그것은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통계로 잡히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이것을 전량 다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부 수정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량 폐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현재 이 우려감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은 조금 과도하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자원과 소재 전략 무기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왜 이 자원과 소재 전략 무기화가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미국과 유럽에 대한 배터리 수출 증감률도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마찬가지로 글로벌 리튬 가격은 오히려 지금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지금 업데이트 된 것이 여기서 여기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다시 한번 내려왔거든요, 지금. 자, 우리가 최근에 유가는 어떻게 됐어요? 유가는 계속적인 상승 나타나요. 천연가스는요?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 올라왔습니다. 자, 철광석 가격도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소재라든지 자원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이루어지고 감산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소재나 에너지에 대한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리튬만 가격이 빠졌어요. 자, 이 가격이 빠지면서 양극재에 대한 판매단가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양극재 안에 70%는 바로 리튬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전구체라고 해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게에 대한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매 단가는 영업 비밀입니다. 회사마다 다 비밀이에요. 우리가 유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정유 회사들이 정제 마진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마진이 확대되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확대돼요. 왜? 기름은 2분기 거를 쓰고 있더라도 3분기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을 그냥 올려버리죠. 그죠? 그것이 이 양극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꾸준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 양극재 업체들이 재고는 쌓아놓을 수 있죠. 하지만 판매 단가를 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리튬 가격이 빠졌는데 왜 양극재 가격이 올라갔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양극재 가격도 상승을 하겠고 그에 따른 마진은 확대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미 리튬을 저렴한 가격대에서 또 재고를 쌓아놓고 있을 거니까 회사들은. 여기에서 리튬 가격만 상승을 하더라도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강하게 후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요런 자원과 소재에 대한 전략 무기화가 상당한 베네핏으로 저는 돌아올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또 보면 대부분 다 이런 그 IRA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거고, 자, 대신에 우리가 지금 보면 배터리 소재에 대한 투자 계획도 과거에 우리가 한번 그림도 확인을 해봤던 내용들이었고요.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조금 시장에서는 일부 호재 한계 그리고 악재 한계를 또 체크를 추가적으로 해봐야 되는 것이 앞으로 전기차 판매에 대한 성수기 진입 국면이라는 것은 시장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에 대한 구입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12월이 지나고 나면 연식이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많이들 보여요.
그건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수출에 대한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미 실적에 대한 악재는 앞서 봤다시피 수출 동량표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닥을 다지고 기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반도체가 왜 올라갑니까? 반도체 실적이 좋아서 올라갑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올라가더라도, 조금만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아, 수출이 늘어났다. 시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극재와 2차전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수출이 줄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시장은 강하게 푸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악재 한 개는 뭐냐면, 현재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홀딩스라는, 포스코 DX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포스코 퓨처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올해 상당한 주가적인 상승을 이뤘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말에 들어갈수록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차익 매물이 나올까? 자,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길게 놓고 보면 2023년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에코프로는 주가 이만큼 올랐어요. 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BM도 볼까요? 에코프로 BM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이만큼 올랐습니다. 자, 저희도 100% 올랐어요. 자, 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 이익이 나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대부분 다 이익일 건데, 그 이익이 나 있는 입장에서는, 아이, 양도소득세를 한번 피하고 보자, 대주주 양도소득을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모여있는 2차전지 섹터군 안에서 그런 차익 매물들이 주가에 대한 하락으로 일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 자, 그러면 12월 달에 주가가 빠진다고 보았을 때, 12월 달 일부 조정이 나온다고 봤을 때, 지금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10월 달과 11월 달인데 과연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빠져서 꾸준하게 이렇게 하락할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10월달과 11월달에 대한 부분에서 하반기에 대한 반등을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2월달에 일부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다시 한번 1월달에는 저가 매수 효과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앞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악재는, 실적에 대한 악재라든지 바이든 지지율에 대한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됐거든. 그건 지금부터 바이든의 기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재에 대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후반기로 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것들은 다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정책 드라이버가 더욱더 강하게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선거가 이제 불과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필승 전략은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확대밖에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방점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이 앞에서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오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연구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신용 쓰면 안 된다 했죠. 신용 쓰면 안 된다. 자, 신용을 쓰지 않고 현재 시장을 좀 더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은, 자, 다시 한 번 더 2차전지 기회가 왔다,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기대해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적으로 악재가 하나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금감원과 2차전지 관련된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날을 세우는 경향들이 조금 보입니다. 이제 정부 정책에 반하거나 또는 정부 기관에 반하는 섹터는 이제 상승이 조금 제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2차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2차전지 신규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것은 아니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올라가면 장땡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여기에 따른 변수들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서 좀 더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차전지만 힘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가라앉아 있는 상황들입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붙습니다. 그죠? 항상 그래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위기는 또 다시 한 번 더 기회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면서 후반기 전략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내용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원래는 이제 요 내용을 저희가 미리 이제 녹화를 떠났었는데, 그 녹화가 이제 제가 이제 오디오 사고로 인해서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예, 커뮤니케이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한테는 상당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영상 꼭 보시면서 2000일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더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반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2차전지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이상렬 빨간 주식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